1990년 6월 2일 아침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세 김 씨의 부인인 37살의 이 씨와 그리고 11살 그리고 9살 자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엄마 이 씨의 가슴 쪽에는요, 부채꼴 모양의 칼자국이 14개나 발견이 됐고요. 11살 어린 딸은 3번의 치명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심장, 그리고 간에, 그리고 2개의 자창이 나타났어요. 왼손과 오른팔에는요, 칼을 막는 과정에서 나타난 방어음까지 있었고요. 지금 아래가 등이에요. 등에는 이 칼이 등을 관통했어. 칼이 관통한 흔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렸던 9살 막내 아들의 몸은요, 더 처참했어요. 막내 아들에게는 특이하게 범행 도구가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칼과 그리고 젓가락 같은 긴 무언가. 젓가락에 의한 상처가 총 9개가 발견이 됐고요. 이 아들이 살기 위해서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마와 남매가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범인은 왜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왜 피해자들의 몸에 이토록 잔인한 흔적을 남겼던 걸까? 대개 재력가 남편의 유명 사립대학 메이킨 출신이었다는 약사 아내, 그러니까 한 대학의 거의 뭐 퀸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뻤대요.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알콩달콩한 자녀들까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정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 살아남은 사람 단 한 명이에요. 바로 아버지 김 씨. 경찰들은요, 사건 현장을 딱 조사를 하는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그리고 누군가가 금품이나 이런 걸 훔치기 위해서 뒤진 흔적도 없어. 그렇다고 또 몸싸움을 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옆에서 피가 묻은 칼까지 나왔어. 그러다 보니 수사 초기에 당연히 경찰들은요, 홀로 살아남은 이 아버지 김 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는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제 새벽 2시쯤에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 별다를 거 없었어요. 그냥 아내가 옷이랑 양말 이런 거 벗겨줬고 그리고 그냥 저는 잤어요. 정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한 새벽 6시쯤인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옆에 피가 묻은 칼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서야 너무 놀래가지고 거실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거실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고 애들도 방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아버지 김 씨의 말. 이 말 진실인 걸까요? 경찰들이 취조를 하는데 이 김 씨가 당시에 이제 시계를 차고 있었대요. 그런데 취조 중에 우연히 그 시계를 딱 봤는데 이 시계 뒤쪽에 피가 묻어있네. 그렇게 이 사건은 남편 김 씨가 범인인 것으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요, 또 다른 면에서 뭔가 찜찜한 게 자꾸 뭐가 걸리는 거예요. 똥 싸고 밑 안 닦은 듯한 되게 좋지 않은 느낌. 남편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게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을 해보게 됩니다. 부검. 그리고 법의학자는 아내인 이 씨의 가슴에 몰려 새겨져 있는 14개의 상처에 주목을 했어요. 이 14개의 상처 모두 한 방향으로 나 있네. 그러니까 옆에처럼 상처가 생기게 하려면 칼을 이렇게 들고 칼날을 이쪽으로 하고요. 내 쪽으로 스스로 펑펑펑 찌르면 옆에처럼 생긴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찌를 때, 타살일 때는 절대 모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즉, 이 아내는 상처를 봤을 때 아내가 스스로 찔렀다, 스스로 자해했다,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는 거죠. 상처를 봤을 때. 펑펑펑. 그리고 사건 당시 이 남편은요, 하얀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옷에 피가 튄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만약 아내와 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당연히 옷에 피가 묻어 있어야 정상인 거고, 이 손에도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에 이제 칼, 범행 도구에서는 머리카락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해당 집의 문 손잡이 부분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세게 반항을 했던 듯이 막내 아들의 손에도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모두 누구 거였을까요? 혈흔, 머리카락 모두 아내의 거였습니다. 아내. 남편 혼자 살아남았지만 그 외 모든 상황과 증거들은 아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요, 아무래도 이 아내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은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범인은 엄마 이씨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요, 아내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 라는 겁니다. 왜 무고한 아이들까지 다 죽음으로 몰았던 걸까? 자기까지 죽고 애들도 죽였으면서 남편은 왜 죽이지 않았던 걸까? 이 사건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아내 이씨와 남편 김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자주 다퉜었대요. 뭐 때문에? 혈액형 때문에. 김씨와 아내 이씨는요, 둘 다 O형이었습니다. O형. 그렇다면 자녀의 혈액형, 당연히 O형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9살이었던 막내 아들이 A형이 나왔네. A형.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했는데 나 A형 나왔다? 자, O형, O형 사이에서 A형. 나올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막내 아들이 A형이 나왔대. 뭐야, 당신 딴 놈이랑 바람 폈어? 당신이랑 나랑 O형인데 어떻게 막내 새끼가 A형이 나와? 딴 놈 새끼를 내 새끼라고 데리고 키운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의심의 씨앗이 커져간 거예요. 남편 김씨는요, 국민학교와 군입대 당시에 혈액형 검사에서 O형이 나와서 자신의 혈액형이 O형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요. O형과 O형 사이에서 A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남편이 안 이후부터 이 아내 이씨는 남편으로부터 의처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심지어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 인근에 잠복까지 하면서 아내를 감시하기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약국에 남성분들도 많이 가잖아요. 약국에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뭐 무슨 약 있어요? 그러면 약사가 얘기도 해주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약사가 막 인상 찌푸리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 웃으면서 아 무슨 무슨 약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내한테 또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약국에서 그놈이랑 바람 폈지? 뭐 웃으면서 잘 얘기하대? 너 그놈 새끼가 얘 맞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그놈 누구야? 이 아내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손님이잖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건 당일 밤에도 술에 취해 들어왔었던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혈액형 관련 문제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이때 되게 심하게 다퉜어가지고 아파트 경비원이 새벽 2시 25분쯤에 여자 비명 소리가 7회에서 8회 정도 들렸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싸웠던 듯하다. 이때 서로 어떠한 대화가 오갔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딱 왔을 때 이제 집의 거실에 TV 안테나가 부러져 있었고요. 테이블에 핀이라든지 뭐 리모컨, 뭐 쇼파 쿠션 이런 것들이 바닥에 널려져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막내 쟤 누구 새끼야? 어떤 놈이랑 바람피고 나 몰래 내 새끼라고 들여와가지고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딴 놈이랑 바람폈지? 솔직히 얘기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에 결국 참다 참다 터진 아내가 남편이 잠든 사이에 O형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A형 막내 아들에게 가서 아내는 칼로 4번, 젓가락과 같은 긴 물체로 9번 아들을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뒤어서 딸 방으로 가서 딸을 죽였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엄마가 이제 자식이 남편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딸보다는 아들한테 더 잔혹하게 공격을 하게 된대요. 왜냐면 남편이랑 아들 같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딸보다는 아들한테 더 잔혹하게 나타난다. 이 사건 경우에도 시신 상태만 딱 봐도 아들이 딸보다 훨씬 심했거든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돼버렸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아들한테 표출이 됐던 것 같다고. 당시에 이 아내의 시신에는요, 주저은이 없었어요. 주저은이. 스스로 펑펑펑 찌른 거예요. 보통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를 때는 주저은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저한 흔적이 전혀 없어.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였으니 그러니까 난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여러 차례 찌르고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아내는 자고 있는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식 둘을 죽인 흉기를 남편 곁에다 두고요. 거실로 나왔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모두 당신 책임이다. 아내 이씨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도 남편 곁으로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오고 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아내는 간에만 처음에 이제 간에만 칼이 들어간 상태였대요. 그래서 사망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법의학자분들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요, 내가 펑펑펑 찔렀어요. 여러 차례 14번이나 나왔어. 14번이나 이렇게 막 찌르면서 막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칼을 조금만 베어도 아파요. 근데 내가 찔렀단 말이야. 아예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걸 다 참으면서 이 아내는 피를 막 흘리면서 남편 있는 방까지 가가지고 남편 옆에다 칼을 두고 거실로 나와서 사망을 한 거예요. 정말 아팠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아내가 엄청난 분노와 화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O형, O형에서 A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 A형이 나온 거니까 아내 이씨가 바람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O형, O형에서 A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잖아요. 여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국민학교와 군입대 당시 혈액형 검사에서 O형이 나왔다던 남편 김씨.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혈액형 재검진 결과 남편 김씨 A형이었습니다. 남편 김씨 A형이었던 거예요. 남편 김씨 A형 그리고 아내 이씨 O형, 그러니까 첫째 딸 O형, 막내 아들 A형 맞는 거예요. 맞게 나온 거야. 자기 자식 맞고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혈액형의 검진 오류 때문에 한 가정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아내는요, 끝내 남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차라리 그냥 이혼을 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여나 몇몇 분들은요, 그래도 아내가 외도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려요. 경찰 수사 당시에 아내의 외도 흔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 이씨의 자식이 다 맞아요. O형, A형 맞고, 그저 남편 이씨가 혈액형을 잘못 알면서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당신 자식이 맞는데 남편이 계속 나를 의처증, 의부증을 하면서 그렇게 몰아세웠다고 하면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죠. 그런데 실제 혈액형에도요 예외는 있다고 해요. AB형과 O형 사이에는요 AB형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AB형과 O형 사이에는 AB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AB형이 나오는 사례가 간혹 있대요. 간혹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요 다짜고짜 의심부터 할 게 아니라 친자 확인이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히 확인 후에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내 새끼가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내가 두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가슴을 14차례나 그렇게 찌르면서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린 상황에서 남편 곁으로 가가지고 칼자루를 두고 거실로 나왔을 때, 참 여러가지 참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